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가 마지막까지 지켜볼 만한 종목들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모스트 인베스트의 이창호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종목부터 좀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설명해 주시죠. 네, 오늘 따끈따끈하게 들어왔던 IPO 종목 중에서 세비캠이 세비캠이요? 네. 이 회사가 공모가 3만 5천 원에 시초가 7만 원에 들어왔는데 약발이 좀 약합니다. 네. 이제 뒤에가 좀 강하지는 않으면서 한 3%대 마감을 하지 않을까, 상승으로 마감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성일 하이텍 이후로 또 들어오는 폐배터리 재활용 업체라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특히 양극화할 물질을 정제 분리한다. 그리고 특히 3개년 연평균 매출액이 46% 늘었고 영업이익이 88%씩 성장했다. 오. 좋죠. 그런데 아직 절대적인 수치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기대하는데 1분기 실적 괜찮았고 매출액 한 450억까지 나올 걸로 보는데 성장은 좋지만 아직 규모가 한 매출액 500억대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기금속 회수율이 한 95% 수준 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이고 어떤 업계 평균보다 매출 원가율, 그러나 즉 낮을수록 좋겠죠. 그런 쪽에서 평균이 88%, 이 회사는 68%. 지표들은 다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2024년부터는 LG화학의 합작사에 10년간 이 전구체 복합액을 공급할 예정이다라는 부분들도 장기 성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것도 괜찮고요. 네. 그리고 또 2028년에 태양광 관련된 폐패널을 사업을 추가하겠다라는 쪽도 긍정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시총이 이 정도 규모에서 한 3,500억대, 뭐 한때는 4,000억대까지 가는 게 괜찮을까라고 하는 밸류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성장에 대한 궤도들을 쭉 보여줘야 세비캠에 자리를 잡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IPO 첫날, 그리고 초기에는 일단 너무 공격적으로 대응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비캠을 일단은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잠시 장 초반에 따상을 기록했다가 상승분은 많이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비캠 오늘 신규주 체크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이청호 차장님은 어떤 종목 마지막까지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야기가 많이 나왔을 만한 한일 시멘트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네. 오늘 주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변수는 여러분들 모두가 알 겁니다. 시멘트 가격 인상이라고 하는 거. 구체적으로 9월 1일부터 시멘트 가격을 톤당 9만 2천 원 선에서 이제 10만 6천 원 선으로 약 15% 인상할 것이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덕분에 동사는 물론이고 쌍용시라든지 아세아 시멘트 등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모두 크게 오른 상황인데 종가 기준으로는 살짝 많이 눌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나 가격 인상이 조금 더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시멘트 제조에 들어가는 주된 에너지원이 되겠죠. 유연탄. 이 유연탄 가격이 상당 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약 2배, 톤당 $60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26까지 올랐습니다. 필연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정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이에 기인해서 올 1분기 기준으로 모든 시멘트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그리 늘지가 않았어요. 아마도 유연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실적의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멘트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늘어날 겁니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되겠죠. 아파트 공급 물량이 크게 늘어나는 가운데 당연히 시멘트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또한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올해 늘어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역시 시멘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은 시간을 두고 여러분들이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 토대로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운봉이 상당히 크게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점에 들어가기에는 분명히 힘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